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도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고 계실 줄 믿습니다. 아, 모두 그렇게 안달복달 하지 마시고 최대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봐요. 인생 뭐 있겠어요? 예, 오늘은 일전에 한번 간 콩고 심으면서 잠깐 말씀드렸던 필로덴드론 버킨이라는 아이예요. 이 아이는 브라질이나 이쪽이 원산지라 추운 곳은 조금 약한 것 같아요. 생육 온도가 16도에서 25도 이 사이가 제일 적당한 온도라고 하는데요. 추위보다는 그리고 직광보다는 이렇게 비쳐드는 방근을 정도에서 잘 자랄 수 있는 버킨입니다. 잎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. 이 무늬를 보시면 지금 베란다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이거든요. 평소에는 저녁에는 제가 베란다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여놓고 있어요. 거실로. 얼마 전에 전번에 한번 저녁에 잊어버리고 안 드렸더니 약간 여기가 그죠? 냉해를 입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미안하더라고요. 또 여기 또 이렇게 새순이 막 돋아나고 있는데 얘도 조금 애가 상처를 입은 것 같아요. 요렇게 또 새순이 또 이렇게 순이 올라오고 있죠.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는 애를 자칫 깜빡하거나 조금 관리를 조금만 소홀히 해도 이렇게 이런 애들은 이렇게 추위를 타더라고요. 이 콩고도 마찬가지죠. 콩고도 낮에만 같이 밖에 여기에 베란다 햇살 쪽으로 내놨어요. 얘들은 물론 직광은 안 됩니다. 굉장히 무늬에 잎이 독특하고 이뻐서 우리 식물맘들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저도 딸이 선물해줘서 이렇게 키우게 되었는데, 잎이 굉장히 이뻐요. 무늬가 독특하고. 그리고 새잎 나오는 모습도 너무너무 예뻐요. 이게 또 온도만 맞춰주면 그렇게 까탈스럽지 않다고 하고, 또, 완전히 흙이 건조한 다음에 물을 주면, 겨울에는 특히나, 물 관리에는 흙이 완전히 마른 다음에 물을 줘야지만 얘들이 좋아한답니다. 너무 습해서 또 뿌리가 썩어가거나 하면 애들이 또안 되겠죠. 이게 물 주기가 전부 다 다육이나 식물이나 물 주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. 겨울에는 더군다나 물 주는 거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. 너무 예쁘죠? 필로덴드론 버킨입니다. 이파리도 굉장히 크죠, 지금. 이만큼. 인테리어로도, 식물 인테리어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. 분갈이 해준 콩고는 벌써 흙을 꽉 잡고 있네요. 뿌리가 흙을 꽉 잡았네요. 이렇게 되게 늘어짐 없이 지금 잘 적응하고 있답니다. 이 아이 또 근처 사는 동생한테 시집 보내게 생겨서 저 서운해서 한번 담아주고 보냅니다. 저 포트에 있는 이 아이랑 같이 보내기 전에 제가 한번 찍어주고요. 담아놓고 보냅니다. 이렇게 꺾어져서 이렇게 떨어진 건 제가 옆에 자태양 옆에다 꽂아줬어요. 아마 얘도 강한 아이니까 뿌리 잘 내리고 이쁘게 성장해주겠지요. 그러면 조금만 더 있다가 콩분에 심어줄 생각이에요. 오늘 햇살이 너무 좋아서 제가 베란다 창문 한쪽을 활짝 열었습니다. 햇살
창문 열고 얼굴에 비치는 햇살이 진짜 따가울 정도로 오늘 햇살이 좋습니다. 이럴 때 또 밖에 다육맘들 또 햇살이 아까워서 밖에 내놓듯이 저도 큰아이들 3개 시래기 위로 올려놨습니다. 이렇게 햇살 받는 아이들 너무너무 이쁘고 또 햇살 받고 더 예뻐질 거예요. 다육맘들이 다 이런 마음일 거예요. 자식들이 밥 잘 먹는 거 보면 기분 좋듯이 또 우리 다육이들이 햇살 잘 받는 거 보면 또 기분 좋답니다. 청옥은 정말 착한 것 같아요. 굉장히 오래된 성미인입니다. 할아버지인지 할머니인지 진짜 오래됐어요. 제 거의 다육 왕초보 시절에 알았던 아이라. 이 아이는 색감이 굉장히 정말 나이 들수록 색감이 이쁜 것 같아요. 오늘도 밝은 햇살처럼 즐겁고 기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.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일, 6일, 이번 주 벌써 시간이 참 빠르죠. 빠른 시간 속에 저희들 하루하루 기쁘고 즐겁고 밝은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봬요.